충주시가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자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1인당 40만 원으로 학생 자녀가 둘이면 80만 원인 셈인데요.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하나 둘 자체 재난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.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. 다음 달 말까지 사용 기간이지만 이미 다 쓴 경우가 많습니다. 4인 가족이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일 정도에 걸쳐서 사교육비 한 10% 정도 쓰고 나머지 90%는 식비에 쓰다 보니까 금방 쓴 것 같아요. 충청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철회한 뒤 추가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옥천군에 이어 제천시가 주민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엔 충주시가 학생들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 1인당 40만 원씩 지역 화폐 형식으로 주기로 한 겁니다.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 특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 학생이 대상입니다. 2002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생이 원칙이지만 학교를 늦게 들어간 경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모두 2만 670명으로 82억 6,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각종 행사와 축제비, 단체 보조금과 공직자 업무 추진비 감액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은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. 학생 돌봄과 학습을 위한 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제한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어른들이 뭐 술을 사드신다거나 이렇게 안 되고 충주 지역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, 뭐 학원 경비를 낸다거나 또 책상을 사준다거나 운동기구를 사준다거나 충주시의 학생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9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